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높겠는데요. 특히 한낮 기온은 24도 안팎으로 초여름 수준의 날씨가 예상됩니다. 반면 아침 기온은 아직 많이 오르지는 못해서 일교차가 크게 나겠는데요. 오늘 광주의 경우 일교차 16도가량으로 매우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맞는 옷차림이 필요하겠습니다. 대기의 건조함은 전혀 해소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조주의보 상황도 여전하니까요. 화재 사고에 계속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은 맑겠고요. 공기도 깨끗합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8.2도 보이고 있는데요. 전남 지역의 아침 기온은 3도에서 4도 분포로 시작하면서 한낮에는 지금보다 기온이 20도가량 껑충 오르겠습니다. 큰 일교차에 조심해야겠습니다. 해남의 현재 기온도 1.5도로 출발해서 한낮 기온 22도까지 오르겠고요. 영하 2.7도로 출발해 낮 기온 22도 예상됩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습니다. 광양의 낮 기온은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 활동량이 많으신 분들은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m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까지는 맑고 포근한 날이 예상됩니다. 특히 토요일 낮 기온은 28도로 껑충 오르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비가 내리면서 대기의 건조함이 조금 해소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